오, 우와, 우와. 와, 개쩐다. 아, 아니, 뭐야. 이번 분에. 오, 아니, 오, 씨. 아니, 이게 된단 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돼? 이게 된다고? 아니, 인게임에서는 조절이 안 되는데, 밖에서 이제 조절이 가. 와, 와, 움직이는 거 말도 안 되네? 약간 끊기긴 하는데, 이게 약간 끊겨요. 그러니까 한 발짝 움직이고, 한 발짝 움직이고 멈추고, 한 발짝 움직이고 멈추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끊기잖아요, 봐봐. 움직일 때. 느껴지시나요, 혹시? 얘가 이렇게 쭉 뛰는 게 아니고,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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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네, 얘가. 얘도 약간 끊기네. 너구리도 살짝 끊긴다. 맞아, 너구리도 보면은 꿈틀꿈틀하면서 오잖아, 얘가. 이거 진짜 그거 쓰는 것 같다. 그 프레임 늘려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음. 어, 잠깐 스킬도 한번 써볼까? 아니, 뭔가 스킬도 좀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이게. 어, 모션도 좀 다르네. 자, 그냥 T 꾹 눌러볼게요. 이게 T 꾹이고, 이게 T 꾹이고, 1로 써볼게, 허! 아니! 이거 자동 시전이야. 아니, 미쳤네? 아니, 일반 시전이랑 자동 스킬 예약이랑 속도가 똑같네? 봐봐, T 꾹 누르는 거랑 E 한번 누르는 거랑 스킬 시전 속도가 똑같잖아, 지금. 완전히. 그리고 퇴각 한번 해볼까요? 아, 퇴각도 좀 더 빨라진 것 같네? 이게 64비트가 아니고 32비트라고 하던데, 그거는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아, 여기 적혀있구나. 클라이언트가 64비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얘는 이제 취소선이 그어져 있네요. 프레임 개선과 함께 거상 클라이언트가 64비트로 변경되었으며 안정화 테스트 이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 64비트 작업은 현재 내부적인 오류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는 그대로고, 64비트는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됐고, 프레임만 지금 개선이 된 상태로 넘어온 거네요. 근데 64비트가 아니더라도 프레임 개선이 되긴 되나봐. 신기하네, 그건. 아, 보시면은, 예. 거상 32비트. 어,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32비트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화면 감도 조절을 좀 낮춰볼까? 낮추면 어떻게 되나? 아, 개 느려! 아, 이게 낮춘 거야? 아, 이건 너무 느리네. 엄청 느린데? 아, 태가가 엄청 빠르네. 확실히 태가가 빠르고. 화면 감도 조절, 이거는 한 75%나 한 80% 정도로 두고 해야겠는데? 왜 더 안 올라가죠? 어, 여기 싸우네? 아, 50, 75, 100밖에 없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 5, 75로 한번 해볼게요. 아, 75도 근데 괜찮아. 75도 충분히 빠르다. 75로 하고 하면 되겠네. 100은 또 너무 빠른 느낌이 좀 있고. 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지, 이 정도면 본서보다 빠르네. 투격수 사냥은 어떨까? 어, 야, 잠깐만. 움직이는 거 이상해. 움직이는 거 너무 이질감 느껴져. 와, 아니 근데 진짜 이질감 느껴진다. 이상함. 얘 이상해, 이상해. 애들 한 번 움직이니까 더 이상하네. 아니 실제 조금 느껴져요. 공격 속도는 어떤지 좀 볼까? 공격 속도? 공격 속도 패치됐는데. 왜 움직여서 때려? 무빙샷 하네. 아니 뭐야, 주작 홀드가 안 돼. 어? 또 되네.
근데 공소 좀 이상한데 얘가? 지금 일반 공격 속도를 보고 있는데 공격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그러는데 얘가? 그러니까 홀드한 상태로 때리면 공속이 느리고 그냥 무빙샷으로 놔두면 더 빨라지네?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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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공속이 빠르잖아 지금은 빠르죠? 그니까 평캔 아 아까 그 파거 댓글에 평캔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평캔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 됐는데 아 진짜 평캔이 되네 그니까 롤처럼 공격하고 무빙하고 공격하고 무빙하면 공속이 더 빠르네 그냥 홀드에서 잡아볼게요 이거 홀드가 안 먹혀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홀드가 안 먹힘 지금 홀드 눌렀는데 풀렸거든요 홀드가 아 먹히긴 먹히는데 홀드가 약간 시간이 지나야 먹히네요 바로 홀드가 즉시 홀드가 되는 게 아니고 평타 때리고 한번 움직이고 평타 때리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홀드가 먹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주작 스킬 쓰는 것도 엄청 자연스럽다 정령으로 어그로 한번 돌려보라고? 얘는 수환무비 아닌데? 5번 무대. 오, 우와, 우와, 와 개쩐다. 아, 아니 뭐야? 아니 민족 대동 뭐야? 어 아, 개쩐다. 뭔데? 아니, 아니 외구들 좀. 와, 아, 미쳤네. 이거 끝까지 따라온다고? 따라오나? 대박. 따라오네. 얘도 따라오나? 얘 끝까지 오나? 이 어그라 풀. 아, 좀 풀리네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박아놓으니까, 이게 살짝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 위주로 오는구나, 확실히. 근데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본진이 더 가까워지니까, 얘를 따라가던 애들도 다시 본진으로 가고 그러네. 근데, 왜, AI가 좀 멍청해지네, 근데. 막, 왔다가 갔다 하는데? 어, 얘 봐봐, 얘 봐봐.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막 그러네. 이제 AI가 아직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네요. 어그로 한번 끌리니까. 그럼 이제 다격 쓴다고 치고. 어우, 너무 편한데? 아니, 다격 쓰도 개 부드럽네. 경험치 올라가는 저 바도 달라졌네. 경험치 먹고 몬스터를 잡았을 때 경험치 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달라졌네. 경험치 바 한번 보실래요? 경험치 바. 왜 이렇게 흔들거려? 아니. 왜 이렇게 흔들거리시지? 경험치 바가? 경험치 저게 이펙트가. 전투 타이머 한번 보셈. 타이머? 청룡부 쓰고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청룡부 써 안 썼을 때 그리고 이제 청룡부를 딱 터트리면 아 아 괜찮다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더 부자연스러운 게 더 사라졌다. 이게 느릴 때는 좀 더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런 게 좀 보이더라도 이게 이속이 빠르니까 그런 게 없네. 공격 모션. 아, 총 쏘는 것도 자연스럽고 좋은데? 오, 갈고리 해적 평타. 오, 착착. 지각물이 만약에 사라졌으면 개꿀인데? 이제 바로 와요? 어? 어? 아니 그렇네 지각물이 없네? AI가 개선돼 사라짐 와 미쳤다 아니 이게 사실상 이게 증장 간접 버프인 거 아니야
우와. 이 증장 맨날 지각몹 이거 때문에 증장 유저분들 막 울었잖아요. 이거 개빡친다고. 네, 지각몹 사라지는 것까지 받고 아주 맛있네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다른 게임인 것 같은데? 봐봐. 이것도 체감질이긴 한. 맞지? 이것도 체감질이지 않아?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이렇게 심하긴 해, 차이가. 그냥 이런 거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인정?